언박싱 해볼까? 그거. 자, 나 맨날 예스24에서만 쇼핑하다가 1 알라딘 구매해봤어. 굿즈. 뭐야 이거? 데브로텔의 유령. 뭐예요? 나 아직 안 읽은 책이거든. 근데 요즘 이거 광고 겁나 많이 때리는데. 이거 실제로 있는 호텔이?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우리나라 작가인데 젊은 작가가 쓴 소설인 것 같아. 근데 막 다른 책 사면 미니북이라고 해야 되나? 그 선정용 얇은 북 있잖아. 옛날에 내가 H마트에서 울다 그것 때문에 작업당해가지고 이 북을 읽었잖아. 기억나? 그런 하여튼 판매하지 않는 어떤 굿즈 같은 걸로 소개 많이 하더라고. 근데 이렇게 책처럼 생겼지만 사실 들어봐봐. 가볍지 않아? 응. 돌려봐. 난 뭔지 알아. 돌릴 수 있어요? 응. 오 깜짝. 이게 이 데브로텔의 유령이라는 어떤 이 소설의 것이 테마곡인가 봐. 그래서 막 처음에 책 소개할 때 그 나오는 그런 영상이 삽입된 그런 노래. 그런가 봐. 뭔가 테마곡인가 봐. 뭔지 이 노래 뭔지 알지? 그래서 아 혼자 밤에서 밤에 켜놓으면 개무섭고 좋겠다 싶어서 당장 구매했어. 근데 강화길 소설 하나도 안 읽어봤고 데브로텔의 유령도 안 읽어봐서 읽어볼 예정. 그리고 그때 이제 이거를 틀어놓고 인센스를 싹 태우면서 읽으면 어떨까. 좋다. 너무 진짜 허영심을 채워서 좋은 컨셉 좋은 아이템. 책인 줄 알았어. 그치 생긴 거. 그리고 이제 요즘에 단연 화제자 저주토끼 샀음. 원래 이거 밀리의 서재에 있더라? 요새 다시 나온 건가? 그게 모르겠어. 나도 이제 이 작가의 아무런 그게 없어가지고 그 지식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어디야 출판사? 아작? 아작? 2017년에 아작? 1세 발행했네. 근데 이게 진짜로 무섭다고 하더라고. 그쵸 무서워. 아 이게 여기에 써있잖아. 무슨 공포와 참혹함? 뭐 이거 소개할 때 보니까 공포소설로 막 소개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SF 공포소설이라고. 근데 진짜 무섭대. 이게 따거 형이 내가 밀리에 서재 있으니까 네 중국에서 헛짓거리 하지 말고 이거나 읽어봐라 해가지고 읽었거든? 근데 한 중반까지 읽고 지릴 뻔해서 못 읽겠다고 답장이 왔어요. 더 이상 못 읽겠으니까 너나 이제 읽어라 해서 내가 이 책을 구매를 했어. 어때? 아니 근데 되게 그 북커상이 그냥 뭐 장르나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기준 같은 게 따로 있네. 근데 생각해보면 채식주의자도 겁나 무서워. 막 표지부터 무서워. 저는 그 진짜 그런 사람이 그거 먹고. 세상에 진짜 그러니까 그게 거대한 은유긴 한데 세상에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봐. 뭔가 그렇게 하면 난 약간 옆에서 계속 지리기만 할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어떤 내 인스타 팔로워가 이거 이미 읽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화장실 혼자 갈 때 유튜브 그 정도로 틀어놓고 휴대폰 들고 간다고.
근데 유튜브도 되게 활발 되게 막 밝은 거 틀어야 될 것 같아. 어, 그치 그치. 막 노래 틀어놓고 갑자기 밤에 너무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서 갑자기 자려고 하다가 일어나서 뭐 뽕짝 이런 거 틀어놓고 춤추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고민했는데 그때도 고민했잖아. 살까 말까. 밀리서도 있으니까 내가 굳이 돈을 들여서 이걸 사야 되나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채식주의자처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샀어. 그치. 가능성도 없진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샀어. 예쁜 건 못 참으니까. 민팁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너무 예쁘니까 샀어 결국. 근데 내가 읽을진 모르겠고. 되게 많. 그 이게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 노벨문학상 수상 연설문. 저거는 뭐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연설문 같은 거? 그러지 않을까? 근데 어디선가 하여튼 볼 수 있는 작품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아. 여기 노인과 바다도 있고. 이거는 재밌겠다. 스콧 피츠제럴드가 함께 떠난 리옹 여행. 피츠제럴드도 좋은데 리옹도 좋아. 그리고 이 할아버지도 좋아. 그리고 민음사야. 그래서 샀거든? 다 바로 읽을지는 어쩔지는 모르겠어. 지금 버지니아 부 샀었나 저번 날에? 아니. 그때 누구 샀어? 다자이 오선무 샀었나? 아니 조지오에. 조지오에 샀었나? 그거 왜 기억도 못하는데. 어쨌든 샀다. 그리고 이 그림이 너무 신기해서 샀다. 이 그림이래. 그림이에요? 어, 사진이 아니라 사진인 줄 알았는데 이것은 그림이라고 하더라고. 미쳤죠? 그리고 책 이야기를 했으니까 또 굿즈. 나 약간 굿즈에 미친 사람처럼 알라딘 굿즈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어가지고 좀 선정하면서 샀거든? 내가 맥주잔이 하나 깨져가지고. 되게 예쁘네. 근데 메시지도 너무 와닿아. The worst reader in the world. 나. 이렇게 사 날리기만 하고 이건 거의 100만 년 걸린 사람. 예쁘지?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 우유 먹으면 나 진짜 맥주 마시고. 나 밤에 원래 위스키 먹는 걸 즐겼는데 막 글 쓰면서 근데 요즘엔 우유 먹어. 몰라. 그냥 이제 더 이상 술 못 먹겠나 봐. 그 술이 별로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 근데 물 말고 다른 거 먹고 싶은가. 보리차는 너무 늙은 거 같고 그래가지고. 다른 차. 근데 차는 이제 또 데펴서 우리고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유 마셔. 근데 좀 괜찮은 것 같아. 키 크는 느낌이 들어. 그러면 우유 한 잔 깔아놓고 그냥 술처럼 홀짝홀짝 먹는 거? 근데 뭔가 괜찮은 것 같기도 해. 그 스스로 약간 귀여워하는 느낌이 들어. 그 사람처럼. 그리고 이거는 정말 알 수 없지. 하지만 이거 여기 꺼내면 너무 놀랄 거. 문진이 왔습니다. 이게 문진인데 그때 우리 같이 봤던 문진. 진짜? 동주의 시가 있는 내용이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미쳤잖아. 책 읽을게. 아 저기 어떻게 무서워. 하다가 어떡해 뭐 더 이상 못 있겠어 이렇게. 잘 안 되네. 저주. 더 이상 못 있겠어 이렇게. 잠깐만 이거 장식용인가? 안 된다. 어쨌든 그냥 책갈피처럼. 어쨌든 잘못하면 깨질 수도 있는 그런 그 책갈피로 사용할 수 있다. 오늘 빼질 수도 있으니까 바로 넣어야지. 예, 이거 하나 이렇게 뜯고. 근데 이 아래는 팔판 같은 게 있어. 어떻게 쓰는? 그게 이렇게 미끄러지지 말라는 거 아닐까? 그냥 여기 넣어두고 해봐. 안 미끄러져. 잘.
잘 안 미끄러 잘 미끄러지네. 아야 잘. 어 어쨌든 이렇게 예쁘게 하라고. 아, 이것도 그냥 괜찮다. 결국 극복이었네. 그다음에 색 농담. 나 농담 있거든. 농담 있는데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미니 세션에 쿤데라가 있어. 그때 언니가 해줬던 거. 그래서 근데 예전 책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나도 농담도 뭐 그렇게 엄청 막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만큼 즐겁게 읽진 않았는데 그게 혹시 이 출판사의 문제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는사 걸로 어, 미는사 걸로 요즘 미는사 꽂혀 있으니까 미는사 걸로 샀는데 근데 뭔가 표지 약간 나네. 어 그렇지. 네. 정말 농담하는 것 같아. 그럼 표도 뭐지? 그래도 양이 좀 돼서 내가 그 전까지 다 읽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제영화제를 앞두고 여기도 까서 보여주면 돼. 뭐 그냥 하얀색인가? 어머 여기 약간 그거 같다. 전시회 같다. 어 어쨌든 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되게 그 열심히 만든 것 같더라고 선정에서. 야, 그거 영화제 나오는 거? 아니 그 민음사가 이 표지를. 아. 그리고 아 이게 전집이라 가지고 여기 안에 다른 작품도 섞여 있는 것도 여기는 농담 내가 그렇게 이렇게 길지 않았던 것 같거든. 아 졸라 길네. 어 네 커트를 읽었습니다. 이거다. 읽긴 했으나 기억은 나지 않는다. 최근 소비하는 거다.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 좋아하는 크리에이터님이 나한테 추천해주신 작품인데 이게 온다리쿠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약간 일본인 같지? 미야기현 출생한 와세다 대학교 졸업한 핵 일본인인데 자기 별로 일본 안 좋아한다고 해놓고 근데 저도 안 좋아해요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근데 저는 너무 하루키가 최애다 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제 최애 작품은 밤의 피크닉입니다 이래가지고 아 그럼 일본 싫어하는 사람들끼리 최애 작가 최애 작품은 일본이니까 뭐 공유해보자. 자기는 하루키 잘 안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사겠다 해서 샀어. 그리고 심지어 표지도 예뻐. 뭔가 진짜 밤에 피크닉 가는 느낌? 근데 뭔 옷을 입고 가는 거지? 응? 일본 그 체육복 같은 거. 그런가 봐. 무슨 교복 같은 거. 그런 거. 여기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좀 이 허둥지둥 하는 모습 어디서 많이 봤나? 3층에서. 어머. 됐죠? 그럼 이제 굿즈밖에 없어. 굿즈가 메인이지. 이거는 내가 생일 선물로 책꽂이를 선물 받았어. 책꽂이? 응. 개 큰 거. 꽂이? 어. 저렇게 크지 않아. 근데 높이가 한 저거 하나 두 칸 있지. 저 정도는 돼. 너비도 저거보다 조금 좁은데 꽤 커. 그렇지? 언니 방에서. 어. 내가 그거 조립하느라. 그래서 냄새도 약간 쎄. 그 나사 돌리는데 뭔지 알아? 평생 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녹슨 나사 이런 거 가지고 울면서 조립했는데 예쁘더라. 파친코 1편 보면서 울면서 조립했어. 파친코 잘 기억이 안 나. 1편. 근데 엄청 예뻐. 엄청 예쁜데 중간에 이렇게 막아줄 만한 게 필요하겠더라.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는 사실 그게 4단인가 5단 정도 되기 때문에 꽤 높기 때문에 5개가 필요한데 주머니가 안 된다. 주머니 결제를 못 받아서
하나 샀어. 그리고 여기 앞에 오스카를 들어서. 예쁘다 얘도. 그치. 얘 색깔별로 있는 거예요? 응, 질감도 너무 좋아. 어때? 예쁘다. 다른 작가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스카 와일드 보고 그냥 미친 사람처럼 또 달려들어서 세워보고 싶다. 괜찮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어머. 어머. 너무 튼튼하지? 이거 다 샀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렇게. 어머. 잠깐만. 얘가 좀 약하네. 됐다 됐다. 어때? 예쁘다. 아니 근데 진짜 색깔별로 해서 작가별로 다 사면 좀 뿌듯할 것 같아. 그치. 세 개인가 네 개인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얼마 비싸진 않았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어머 하나도 안 찍히고 있네? 자 이렇게 돌려. 어 됐다 이제 나온다. 어 얘가 나온다 이제. 어 됐어. 어 색깔별로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종국에는 오스카도 그거 샀어. 아, 그거 다 사기면 그거 할 것 같아. 파산할 것 같아. 그거 붙였으면 역시 24에서 그, 이거 너무 진짜 만져봐. 신기하다 이거. 우유, 우유 팩트가. 너무, 너무 좋다. 근데 그게 무슨. 들고 다닐 때 쓰거나 아이패드 넣거나 찍기가 너무 강력해 보여. 지금 이런 재질로 된 거는 처음 봐요. 근데 요즘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이런 이렇게 뭔가 바삭바삭거리는 느낌으로 이 백을 많이 만들더라고. 약간 종이를 연상케 하는 이런 재질로. 그래서 이제 내가 하이엔드 브랜드 주머니를 이렇게 500만원 주고 살 수는 없으니까 결국엔 이렇게 빨랐네. 그거 마티스. 그리고 안에는 패딩 재질로 되어 있어서 왠지 다치지 않을 것 같아. 다칠 것 같아. 아이패드가 없으니까 사실 아이패드 유저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어. 아 근데 진짜 괜찮다. 어, 아이패드 유저들은 못 넣을 수도 있겠다. 어, 무튼 어, 좀 약간 또 그냥 책꽂이에 그냥 무용하게 이렇게 꽂혀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진짜 여기 온갖 거 다 담아가지고 다닐 수도 있겠다. 그냥 얘만 응, 저거. 뭔가 약간 파우치처럼. 난 마티스 좋아하는 사람이야. 몰랐겠지만 하면서 내 진짜 허영심을 뽐내면서. 근데 진짜 그 내가 지난 주말에 제주도 갔을 때 사르트르 와이프 시몬드 보부아르라고 그 사람 거 책 읽었었는데 그 책에서 어 실존하는 건 결국 무상한 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어딜 정복하러 가자 간 거라고 얘기를 해. 어 그래요? 그럼 어, 맨 처음에 어디를 공략할 건데요? 그래서 1지역을 함락시킬 거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2지역을 함락시킬 거다. 그 다음은요? 그럼 3지역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함락을 시킬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 그러다가 이제 반복하다가 마지막에는 그리고 나선 집에 와서 쉴 거야 이렇게 대답한다. 사람들이 아 그래서 그 이제 물어봤던 현자가 지금 그 이제 시몬이 그 글을 쓸 때까지는 현자라고 지금도 현자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더 많이 현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돌아올 거면 왜 떠나냐 그 폭력을 왜 행사를 하러 가냐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제 이게 정당성 없는 전쟁이면 모를까 이제 만약에 있었다고 이제 전쟁이 아니고 다른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폭력이 아니라 결국엔 우리는 쉬기 위해 일을 하고 맨 첫 번째로 돌아오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다.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사람의 실존은 무상가이나 무위랑 가깝다라고 라는 취지로 썼더라고. 나 그걸 보고 너무 감명 받은 거야. 좀
나의 어떤 무상함을 좀 정당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요즘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런 무비 무상하게 어디 그냥 놓여만 있어도 얘는 그대로 실존한다 그렇게 생각하기를 즐기고 있거든. 근데 나는 실제로 그둘다 현자인 것 같은데 삶의 방식이 다른 그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죽기 위해 사는 건 아니잖아. 그런 얘기를 또 이제 시몬이 거기다가 썼더라고. 우리는 죽는다는 것을 알고 살고 모든 사람 죽고 결국엔 죽겠지만 그렇다고 죽기 위해 사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오기 위해서 사는 그 여행을 떠나는 건 아니잖아. 여행을 떠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지. 돌아왔을 때 그게 무상해 보이더라도 또그 과정에서 뭔가 얻은 게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무상하게 돈을 썼다. 표정도 엄청 무서워. 무상하게 돈을 썼다. 무상하게 많은 돈을 쓰고 이1 알라딘을 쓰고 심지어 안일근책의 우르골까지 샀다. 근데 심지어 이거 켜고 저주특기 읽으면 엄청 무서워. 근데 내 생각에는 이거를 돌릴 때가 없을 것 같아. 이 책을 읽지 않는 이상 이걸 돌릴 나날은 없을 것이다. 근데 이 내가 이북으로 읽어보려고 예스 24 북클럽 밀리의 서재 교보문고 도서관 그 동생 아이디로 쓰고 있는 거다 뒤져봤는데 없더라고 이 작품. 그래서 결국에는 읽으려면 사야 된다. 여기에 있을 법도 안 여기 없더라고. 내가 여기 찾아봤어. 우리 도서관도 찾아봤는데 없더라고.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빌려볼까 해가지고 소배했는데 읽었다라는 사람도 없었어. 그래서 결국엔 읽으려면 이북이든 실물이든을 사야 되지 않나. 근데 이렇게 책이 많은데 다음 주에 전주 국제 영화제도 가야 되는데 내가 과연 살수 있을까 좀 걱정은 되지만. 일단 샀어. 오르골은 특별하니까. 알차다. 자, 끝!